가르쳐주는 지식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베풀어주시는 기적이나 이득, 유익 같은 것만 받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인생 전체 가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스승이 되고자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스승님이신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가짜 선생이 있다,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게 돼요. 가짜 선생, 가짜 스승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가짜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겼다, 자기 자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쟤들은 가짜 스승이지만 난 진짜 스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 스승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여기 있다. 로마서가 바로 이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복음의 정수 가르침이었어. 그런데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 사람 이름만 26명이 왜 등장시키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 저들은 가짜 스승이고 나는 진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자기의 스승됨을, 위대함을, 진짜임을 높여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한없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스승인 것은요, 그가 진짜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도 누구든지 내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다, 배우고 싶다, 배우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진짜 스승인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보다 더 지고한 사랑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배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대상에게 저절로 숙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움들이 많지만 그 배움들이 정말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움이 힘이 아닙니다. 배움의 마음,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 삼으려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스승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스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완벽한 일을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완벽해야 내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배만 섬기는 거예요.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인 세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박해받는 사마리아인에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배울 것이 없죠. 그러나 단 하나만 있더라도 배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만큼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서 위대한 스승이 된 거. 사도 바울의 힘이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힘이 있다면 바로 배우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남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 하나가 오늘 딱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말이 무난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포옹하고 싶을 정도로 존경심과 반가움이 있는, 너희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무난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 거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 거다, 사도가 없더라도 너희들께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이나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남는 사람이 많고 돕는 사람도 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제3자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배우려고 누구에게나 무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